자,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손에 땀이 많이 나, 내가 지금. 땀이 많이 나고, 지금, 온 지 얼마 만에 왔지? 다시? 두 달? 두 달. 딱 두 달 됐어? 네. 딱 두 달 됐대요. 자, 삼삼기용이 감사합니다. 유은빈이 114기에 감사드립니다. 야, 자, 매너 채팅 부탁 좀 드릴게요. 매너 채팅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좀 떨지 마. 올해만 그때 했던 것처럼 하면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언제나 앞으로는 있고 좋은 말은 다 섞여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나한테 선물을 오랜만에 와가지고 사서, 아, NS 카카오 형님 감사드리고, 뭐 이따가 진짜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얘기를 하세요. 치카야, 김춘삼 다 아이디 기억하시죠? 다 아는 닉네임이에요, 진짜. 1000개부터 자, 아, 치카야 고마워. 또 이쁘다고 또 고마워. 아, 이쁘다고 또 줬어. 아,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뭐 완전 진짜 나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럭키스 고맙고. 뭘 해야 되는지는 일단은 뭐 이따 다 하면 되지. 자, 일단은 자, 좀만 뒤로 가시고, 이거가 뭐야 이게? 뭐 사왔잖아. 이거. 일단 남순이 오르나민? 알았어. 아, 맞다. 아, 맞다. 오르나민 해야지. 이게 뭐야? 먹을 거. 어? 이게 먹을 거야? 오늘, 뭔데? 오늘 먹방 메뉴. 먹방 메뉴? 이게 뭔데? 이거 육회랑 그 꼬등치초밥이랑 연어랑 뭐 이것저것. 육회랑 육사심이랑 꼬등치초밥이랑 연어. 얼마야? 아, 얼마랬나? 이거 비싸지 않아? 아니요. 이거 다른 분들 별풍 싸주신 거에 비하면 살발을 피해요. 와, 씨. 그리고 케이크도 있네? 크리스마스잖아. 밖에 눈 와요, 여러분. 밖에 눈 와. 케이크도 있어. 케이크 뭐야? 이거 뭐야? 그냥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근데 내가 초 두 개 달라 그래서 너 이관왕 축하해. 아, 고마워. 야, 이거 케이크도. 와, 뿌찌빠찌님 밀리 1225개 크리스마스. 와!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일단은 내가 누나를 보고 오르나민 씨를 쳐야 돼 지금. 오르나민 씨를 쳐야 된다. 오르나민 씨. 너 혼자? 누나를 보고 쳐야 돼. 아, 그래? 나 혼자 치라고 그랬어. 혼자. 오르나민 씨를 제가 치겠습니다. 오르나민 씨. 와, 인성 가 이따 간시야가. 아니, 일단 눈을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뭐, 눈을. 그러니까 서서. 그러니까 나는 서야 되잖아. 서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서서 앉아서 있으면 돼? 너 앉아 있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르나미 나 가발 써야 돼, 씨발. 근데 그때랑 많이 바뀌었어, 진짜. 별풍 환불 좀요? 왜요? 아홉집 부탁은 형님. 아, 왜요? 지금 치겠습니다. 예, 칠게요. 어떻게 치는지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눈을 보대. 눈을 보대. 팽알 감사합니다. 눈을 보대. 서서 환불 좀요. 아니, 그냥 할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누나가 서 있어. 서봐. 서. 쓰고. 이거 이어폰 빼야 되는데. 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럼 지금 하면 타이밍 늦었어요? 지금 타이밍 늦었습니까? 타이밍 늦었어요, 형님? 아, 강해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빡쳐가지고. 뿌찌빠찌님 감사합니다.
페스티벌날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같이 아니 이게 아 씨 너무 민망하다 이거 너무 민망해 아이고 아 방구석 히틀러가 어떻게 된 거냐 아니요 사람을 제가 좀 약간 못 맞춘 게 있어요 내가 쏜다 형님 와 감사합니다 진짜 아 리액션 하다가 왠지 뭐 끝날 필인데 약간 100%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씨 배구성이 너무 터지니까 뭐 어떻게 와 가시아가 와서 엄청 터지네 소녀 119개 내가 쏜다 뿌찌빠찌 아니 일단 뭐 토끼추? 일단은 토끼추? 우리가 리액션 하나씩 하고 가야 돼 하나씩 토끼춤 할게 이거 어? 토끼니까 토끼춤으로 할게 알았어 알았어 토끼춤 가겠습니다 토끼춤 우리 카텔컴 김춘상 나 토끼 오케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유은빈. 바로 갈게요 아까 또 다 기억해 아무튼 아. 토끼 한번 가고 토끼 한번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남쫄보가 쫄보 당연히 아니 저 당연히 자, 저는 약간 저는 한숨을 갈 수가 있어요 뿌찌빠진 66기움이 감사합니다 진짜 와 백분성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치카의 뿌찌빠지 소녀 쏜다 형님 카카오 치카야 전방 수류탄 악기 시아가 소녀 내 사랑 수류탄 카카오 샤발탱 유은비 고맙습니다 치카야 또 김춘사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만 뒤로 가. 와 또 줘 이게 무슨? 아 이렇게 많이 주면은 진짜 이게 뭐 진행이 안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데 진짜. 어? 와. 아 자꾸 저 막 이렇게 막 가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가라고 하지 마세요. 별풍만 봤다 끝나겠네. 아무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내가 쏜다님 123개 주의 불러줘님 팬가 감사합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인사 일단은 오랜만에 왔으니까 인사 살짝 짧게 할 수 있는 걸로 시청자들이랑 지금 자 오랜만에 살짝 짧게 할 수 있는 걸로 잠깐 내가 자리 비켰다 바로 올게요 바로 오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별풍선에 많이 싸요. 그러지 마요. 진짜 나 힘내라고 해주는 거 아는데 나 울 것 같아. 문 잠그라고? 왜 잠궈서 못 들어오게 해버릴까? 잠깐만요. 잠궜어요. 아, 다 고마워. 진짜로. 아까 전방수류탄님이랑 카카오님이랑 직업 항공무용하고 있어요. 무용수예요. 아, 남순이 화낸다고? 어쩔 것이요. 화내도 괜찮네. 아, 나 진짜 여러분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이거 뭐지? 이거 나 누를까요? 보여요 여러분들? 아베스트 보호가 중지되었습니다. 이거 없앨까요? 없애도 되나? 손대면 괜히 안 될까봐. 나 이거 할 줄 모르겠는데. 아유, 씨. 어! 이게 뭐야? 왜 여기 떴어? 놀랐어. 이게 왜 딱 여기 떴어? 그러니까. 왜? 절묘했어, 아주. 위치 선정이 절묘했어. 왜 이게 뭐야? 왜 여기 떴다고 그래? 어베스트. 짜증 났겠네. 짜증 났겠어. 커피 하나 드세요. 아유, 응. 감사합니다. 발 위치 선정. 뭘 그만 봐라. 아니, 어베스트 저 결제로 해야 되더라고. 아무튼 일단은 와가지고 아무튼 다시 와가지고. 어, 스노이 나 살 빠졌어 2kg. 와, 까꿍이 시아님 무슨 방송 해야 되겠다. 무슨 뭐야, 전장에 트롤링 100개. 와, 이래가지고 무슨 어? 아니, 미안하지만 오늘 남순이 없어. 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있어야 됩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와, 씨. 와, PCC 준것 봐. 1200, PC 본방에만 1200명, 모바일 1100명, 중계방에 4600명, 7000명 꽤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와, 나 운다 진짜. 아니네. 아니야. 와, 시아 버프 전에 시아 버프 쩔어. 와, 아니 그러면은 리액션 뭐 혹시 또 뭐 혹시 뭐 춤 또 뭐 아시는 거 있습니까? 있는데 이 네. 옷이 조금 불편합니다. 어, 춤추기에는 그래도. 어, 산타클로스 복장에 200개 묻? 아, 진짜? 와, 아니 이래가지고 진행을 하겠어? 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냐고. 이거 팽알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리액션 한번 하고 가는 게 나아. 아, 내가 손대 형님 또. 아니 이게 지금 리액션 한번 하고 가는 게 나. 씨발, 내가 크리스마스 난 받지도 못했는데. 아, 리액션 한번 하고 가는. 옷이 불편. 아, 이현주 내 사랑님. 와, 뭐야. 아, 저분 어제 채소서 얘기했는데. 이현주 내 사랑님. 아니, 와, 이거 우상 체인지? 누가 많이 불편해? 아, 많이 불편해 지금? 이거 아니, 춤을 추면 얘가 좀 딱딱해가지고. 어어. 웨이브가 좀 잘 안 되더라고. 웨이브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산타클로스 복장 있잖아. 아, 산타로 가시야 고마워도 50개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고맙죠. 진짜 막 절하고 싶어. 옷 갈아입을까요? 와, 전장이 트롤링 감사합니다. 와, 아이스티 형님. 아, 아이스티.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내 얘가. 와, 아니 뭐 이렇게. 진짜 어떡해요. 와, 진짜 나 절해야 돼. 아, 나 해야 돼. 나 너무 싶고 절하고. 절해, 누나. 누나 이렇게.
1등 했어. 남비씨 그거 해가지고 1등 했어. 알지? 네요. 1등 네. 알고 1등 했어. 머리 묶지 마. 머리 안 묶는 게 나. 일단은 일단은 그 대상 수감 수상 소감 얘기해봐. 자 장난이고 일단은 그러면은 옷을 갈아입고 오는 걸로 바로 산타 복장. 산타 빨리 복장. 올게요. 얼마나 걸리지? 그거 입으려면? 이거 푸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산타 옷 입는 거는 그냥 쑥 입기만 하면 돼. 쑥 입기만 하면 돼? 응. 알았어 알았어. 풀러줘야 돼? 아니요 할 수 있어 혼자. 풀러줘? 혼자서 잘해. 풀러주고 올게요 여러분들. 됐어 누나 여기 있어. 갔다 오세요. 아니 풀러주고 올라. 아니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입에서 입으로랑 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이러면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입에서 입으로랑 완전 다 할 수 있어요. 나 일단 그런 거 다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 그러면은 와 오늘 진짜 아무튼 와 감사드립니다. 아이스티 형님, 트롤님, 담벽 형님, 와 이현두 대사라님, 카카오 형님, 진짜 전자인 트롤님, 트롤님, 시안이, 내가 쏜다 형님 또 뵐게. 아 진짜 와 폭행이다 폭행. 감사합니다. 그래요 뿌찌빠찌 1125개까지 고맙습니다. 여성분 맞죠? 여성분 맞으시죠? 이번만큼은 잘 좀 대우해줘라 부탁이다. 알겠어요. 어떻게 대우해주면 돼요? 내가 그냥 화 안 내면 되잖아 그치? 화 안 내면 되잖아. 아 거루나 팔가님 팽가에 감사합니다. 자 마루님 3개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대우하라고? 와 국거범님 와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노예처럼 받으려고? 노예 알았어요. 노예 복장이 어딨지? 노예 복장 한 10 하나 가져. 노예 노예 알았어요. 예 노예 컨셉 갈게요. 초플링은 아마 1월달쯤에 나오기로 했던 것 같은데. 코랄레비님 팬가 감사합니다. 난님구 하나 입고 하라고? 메이드? 알겠어요 메이드 입고 할게요. 메이드 입고 하겠습니다. 메이드 입고 할게요 메이드. 자 준유뱅이 유뱅이님 한개 감사합니다. 노예는 속옷만 입으라고? 쿠쿠요? 아 쿠쿠도 제 쿠쿠도 섭외할게요. 알겠습니다 쿠쿠도 섭외할게요. 쿠쿠는 아마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쿠쿠는 그 한 두 번 나와가지고 세 번은 막 하기 싫다고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쿠쿠가 2위야? 아 진짜? 형 이런 게 민심이라고? 그래? 알았어 나 노메이드. 아 그럼 뭐 입으라고요? 뭐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설득하는 게 네 몫이라고? 그렇죠 맞죠. 아 메이드 할게요. 그냥 그대로 있어. 알았어요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말투 착하게 할게요. 말투 착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남순아 오늘 최고다. 남순아 인정하지? 어 그래 나는 뭐 항상 누가 나오든 최고야. 게스트는 나한테는 다 최고야. 유치원쌤은 연락이 안 돼요. 유치원쌤은 어떻게 뭐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무슨 밴드브라를 해 내가. 밴드브라라고? 어? 숭두? 숭두 강제퇴장 됐다. 아씨 일단은 노예니까 빨리 와. 허그데이님 쿠카 2위 아닌 스티커 감사합니다. 자 스티커 한 개 이상 남으신 분들 묵혀뒀던 스티커 한 개씩만 던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팬가입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쫄보 막대하는 맛에 자꾸 컨셉 읽고 방송 많이 간다. 초심 찾아라 그만 쫄고. 그래 맞아 나 그만 쫄아야 돼. 열어 이것도 이쁘대. 아까 찐유밍 또 280. 아씨 별풍선 받다 끝나겠네. 이거 분량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와 분량 안 나오는데 진짜? 내 친구야. 어?
그때 왜 동영상 있지? 태국 동영상. 어. 거기 옆에서 춤추더네. 아, 감사드립니다. 나 애들한테 팔찌 사주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희구마. 희구미. 미치겠다. 아, 감사합니다. 희구미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씨. 오, 나 진짜 어떡해. 아, 알겠습니다. 와, 282기에다가 철승이님이 찐이우미 희구미님 카카오 나 화가 센 철승이 못 온다며 게시판에 못 온다고 머리 좀 했었더만. 어. 알았어, 벗을까? 보자. 어, 머리 좀 어떻게 봐. 어. 일단은 이게 그 일단 빨리 가겠습니다. 리액션 빨리 가자. 어, 오케이, 리액션 오케이, 빨리. 오케이. 아, 너, 내가 리액션은 보고 내가 춤출까요? 제가 춤출까요? 내가 출 건데. 모자 어디 갔어? 제가 출까요? 내가 출 건데. 제가 아, 출까요? 아, 맞다. 저 어. 여러분 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어. 제가 무용 연습하면서 댄스 연습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팔에 염증이 도진 거예요. 좀만 어깨에. 뒤로 가봐, 뒤로. 어, 뒤로, 뒤로. 아, 뒤로 의자를. 어, 어. 어깨에 염증이 도져가지고 어. 어제 팔이 안 올라가서 제가 병원 가서 근육 강화 주사랑 신경 주사를 맞았거든요. 오늘 하루만 좀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아, 진짜? 어, 그래서 제가 혹시 춤출 때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주사발이 완전 지리더라고. 아무튼 제가 춤출 때 조금 팔이 불편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 좀 해주세요. 어, 그래? 강화 주사까지 오늘 하루만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 했어? 어. 야, 울지만 나도 울 것 같잖아. 하지만 나 웃으면서 춤출 것이요. 그래? 아니, 출 거야. 왜? 미쳤나 봐. 아, 춤추고 싶어. 연습했어, 나. 뭐? 시스타 소쿨 해줘. 시스타 소쿨? 소쿨. 시스타 소쿨? 울어?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왜 그래? 울어. 아니, 아, 사람들이 왜 아이 방송 그런 거 하지 마. 감정 이입해서 안 할게. 막 감정 이입하고 막 하지 마 이렇게. 어, 이입하고 하지 말고. 어, 시스타 소쿨? 응. 많이 아파? 아니야, 지금 괜찮아. 왜 어제 울고 오늘 울고 막. 아, 샤담 형님 천사계. 아니, 이게 막 사람들 많이 친해졌나 봐. 오, 나 정들었어. 내가 노빵러거든. 프로 노빵러거든. 그래서 노빵에서 막 채치고 막 그러거든. 어. 아니, 저가 울린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8200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어. 가수 추면 할 수 있어? 어, 잠깐만, 야, 이거 얼마 좀. 나는 무대 서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오늘. 아, 괜찮아? 어, 나 완전 괜찮은데? 서포터 감사합니다. 저 안 울렸어요. 아이 씨발 나 안 울렸다고. 소쿨 알잖아. 나 안 울렸다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설렌다.
9,000명 돌파 감사드립니다. 9,000명. 9,000명. 그때 다시 나오면 나오나 한 7,000명까지 예상했는데 와. 7,000명까지 예상했는데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풍선 주신 분들 너무 강남구 토박이 형님이 또 282개에다가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오늘. 아이씨. 진짜 인기 많네. 아, 화가사 철순이 또 고마워요. 아, 카카 형님 또 200개라. 뭐야, 와, 별이 빛나다니. 감사하고요. 와, 화가사 철순이. 별, 지금 온 지 지금 한 30분 넘었는데, 별풍선만. 담덕현이 서프더에 감사. NS 풍인이, 와! 아니, 와. BJ 멋짐이니, 와, 백군개. 아씨. 이와중에 다니고 갑시다가 보여. 나 지금 40분째, 부른 지 40분째 별풍선만 계속 터져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컨텐츠 아무것도 진행 하나 못하고. 와, 라이트윙님 100개, 와! 7개 감사합니다. 와, 씨. 깝치님, 100개, 101개, 101개 감사하고. 깝치 시안이 감사합니다. 와, 깝치형님, 101개 감사하고요. 와, 오늘은 다 안 쏘는 사람들이 쏘네. 평소에, 안 쏴. 평소에 안 쏘는 사람들이 쏘는 거야. 내가 쏜다 형님이냐, 뭐, 멋지미님이나, 뭐, 이렇게, 치카야, 뭐, 뿌찌빠찌 이런 사람들 다 쏘긴 쏘는데, 나머지는 안 쏘는 사람들이 쏘는 거야. 아, 건희님 10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10개씩이라도, 1개씩이라도 던져주는 사람들은 응원의 풍선이야. 어, 돈이 이렇게 조금 내가 충전이 좀 그렇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분명히. 돈아깝님이, 아이디는 돈아깝인데, 282개. 아, 유현진님도 감사합니다. 유수님 10개 감사하고요. 앵그리군님 3개 평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아씨. 1,2교미 감사합니다. 매직 이진님 감사드리고요. 아! 매직 이진 감사하고, 내가 송다영님 300개 또 감사합니다. 이유파이터님 3,3교미 평가 감사하고요. 최선자님 3개 감사하고, 1,2교미 감사합니다. 기린님 감사하고요. 이민님 7개 감사하고요. 이민님 또 감사합니다. 내내 반반이 감사드리고요. 평가 감사합니다. 어, 쭈님 감사합니다. 와, 씨, 폭격당해가지고, 뭐, 씨. 리액션 이거 또 어떻게 해. 나 그밖에. 와, 이의견님 감사합니다. 서포터 감사합니다. 폰다이머님 감사하고요. 웅창창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 영님 20개 감사합니다. 그거 뭐라고? 그거. 뭘 또 해? 삼삼기용님 감사합니다. 아이, 좀 쉬어. 무리하지 마요. 이거 어깨 아프다며. 아니야, 괜찮아. 자, 노잼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아, 파이터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일단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상형은 이상형 찾기도 뭐 이따 물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자, 남순이나 시아랑. 그래요, 여러분들 이야기 못하다가 이제 또 나중에 이따 지 루즈해진단 말이야. 루즈해져요. 이야기 못하면은. 펜가 감사합니다. 자, 내사 영님 감사하고요. 자, 일단은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왔는데 자기소개,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나이랑 사는 곳 키까지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잠깐만. 어, 나이랑 사는 곳 키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진구 자양동에 살고 있는. 아니, 100개. 100개. 좀만 뒤로 가, 좀만 더 뒤로. 마이크 가까이 안 돼도 돼. 그러니까, 어, 뒤로 가, 뒤로. 자, 환희님 100개 평가 감사합니다. 또, 어? 뭐? 서울 강진구 자양동에 살고 있는 시아라고 어. 합니다. 공식한 닉네임이고요. 어. 그리고 한판입니다. 나이는. 아, 나이는 이제 한판? 네, 이제. 그리고 어. 키는 166이고요. 어.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무용단의 무용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면접 보러 왔어? 아닙니다. 어? 아, 지금 평소들은 처음같이 하라며. 처음같이 한 곳이요, 지금. 네가 처음같이 하라며. 아, 그 지금 그래? 그래? 처음에 이랬어? 네가 처음에 그랬어. 나한테 어디 면접 보러 갔어? 네가 이랬잖아. 그때도 그랬어? 그래. 그래. 똑같네. 난 처음 같이 한 곳이요. 항상 부르네. 어, 한 곳이요. 저 고향이 어디라고? 이렇게, 아, 부산이고, 그리고 어. 학창시절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보냈는데 어. 친구가 주변에 전라도가 좀 있어가지고 말투가 울나버렸어요. 어,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뭐 닮은꼴 그때 뭐 이런 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닮은꼴을 일단 패스하고 닮은꼴 하지 말고, 자, 우리
컨텐츠가 많이 바뀌었어요. 방송 네. 보시면 아시죠? 네. 많이 바뀌었어. 이따 입에서 입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할 예정이에요. 내 의사는 없는 거야? 어? 내 의사는 없는 거야? 원래 게스트 의사는 없죠. 원래 게스트 의사는 없고. 자, 일단은 자, OX 팻말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 O, 왼쪽에 X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페이스북 친구, 민클리니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전화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은 킵뷰 이벤트 가겠습니다. 킵뷰 이벤트.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나 사랑해요. 질문하라고, 질문. 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아이씨, 말로미. 질문을 하라고요, 질문을. 자, 질문을 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질문. 네, 나는 아프리카 BJ를 할 것이다. 30개 감사합니다, 기강님. 팬가에게 고맙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BJ를 할 생각이나 하고 싶다. 솔직히. 하나, 둘, 셋! 세모. 왜 세모야? 처음에 네 방송 나왔을 때는 그냥 시청자의 입장이었고 생각 같은 거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 근데 네 방송 나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은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야. 그래. 머리 앞머리 좀 이렇게 해봐. 어때? 5대5가 돼 있는데 앞머리 좀 다시 좀 정리 좀 해봐. 앞머리 살짝. 그렇지. 오케이. 모자를 처음에는 뭘 쓰고 머리 묶고 와가지고 머리가 많이 눌렸나 봐요. 자, 일단은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역대 좀 타격이 있겠네 하면은. 자, 2431님. 자, 다음 전화 받을게요. 하면은 잘할 것 같아. 하면 잘할 것 같아. 자, 질문. 여보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저 유나 혹시 연하 어때요? 연하 좋아요. 연하 몇 살까지 괜찮아? 연하 몇 살? 굳이 만난다면?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연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연하 몇 살 정도면 딱 몇 살 아래로는 남자로 안 봐. 아무리 그래도? 21살까지는 좀 그런 거 같고 아직 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렇지. 자, 초콜릿 감사하고. 되잖아. 300개 감사합니다. 와, 별풍선 때문에. 와, 별풍선 또 안 읽으면 안 읽는다고 또 뭐라 하니까 진짜 감사드립니다. 카르타님 중계방에 키표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 그 키표 하나 넣어드릴게요. 카톡으로 아이디랑 보내주세요. 네. 네. 21살까지는 괜찮다? 아무리 못해도? 21 21살은 내가 한 판이고 이런데 10살 차이 나고 이러면 내가 도둑년이 되니까는 한 좀만 뒤로. 아니, 의자를 뒤로 당겨봐. 일로 와, 이쪽에 앉아있어. 괜찮아, 마이크랑 멀어져도 돼. 안녕하세요. 아, 너무 멀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질문. 나는 지금 남순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다. 이 새끼, 그 새끼네. 그 새끼야, 그 뭐냐. 아, 질문 뭐였지? BJ 별풍선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나, 그지? 아, 지금 처음 거는 건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남순이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다. 하나, 둘, 셋! 왜? 아? 이유가 뭐야? 이유가? 이유? 또 뭘로 때릴 게 없어. 여보세요? 이걸로 끼고. 아, 질문하면 되죠? 질문을. 나는 공연하면서 얼굴을 보고 놀란 적 있다. 나는 공연하면서 얼굴을 보고 놀란 적 있다고? 내 얼굴을? 예. 왜? 그러니까 공연할 때 화장이 좀 그렇잖아요. 한국 무용하는 사람들. 그치. 알았어. 그 질문은 난 네 얼굴 보고 놀랄 것 같아. 자, 일단 전화 끝 잠깐 중단하고요. 아, 별풍선이 카르타님 또 중계방에서 100개 이현두 내사랑님 100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카르타님 이현두님 본방 넘어오세요. 일단 이거 아, 또 큐피조 남순아님 100개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이거 뒤통수 시원하게 한번 갈기세요. 뒤통수. 아, 근데 하필 왜 뒤통수야? 나 뒤통수 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어?
뒤통수 말고 그냥 이마 때리면 안 돼? 이마? 어. 아 뒤통수 그냥 때려. 어, 여기 위쪽으로? 너 어, 머리 가는 거 세게, 아니야? 세게 때려야 돼. 세게? 어, 세게 안 때려. 세게 때려도 된다니까? 세게 때리.. 야 팔 아파. 어? 아 맞다 팔 아프다 했지. 주물러 줄까 좀? 아니. 알았어.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원래 마사지 받아야 되는데. 어. 자 일단은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 저 안을 뭘 고수해요. 뭐 뭐야? 여보세요? 무슨 이거 딱 고수해요. 여보세요? 네. 해도 돼요? 예. 예? 예 해도 됩니다. 해도 되냐고요? 예예. 예. 해도 됩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아 그 어. 나는 남자를 볼 때 돈보다 외모다. 돈보다 외모다? 어? 두 개밖에 네. 없어? 예시가? 나 아니 그냥 두 개 어 두 개지. 어 나는 남자를 볼 때 돈보다는 외모다 솔직히. 하나 둘 셋! 돈보다 외모? 외모를 본다? 보이는 건 돈보다는 외모지. 아 그렇지. 아 그 둘 다 보여. 둘 다 보이면. 둘 다 보이는 거는 싫어. 너무 있는 척 한다고 명품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 별로야. 알았어 사과하고 갈게요. 와 씨발 그거 한번 팔 찔렀다고 사과 끝까지 하라고 가라 그러네. 징그럽다 진짜. 아 사과하고 갈게요. 어떤... 사과해야 돼 또. 왜? 뭐 때문에? 사과. 아 이거 찔렀다고. 죄송합니다. 야, 어, 야. 아 씨발 멤버다. 아. 아 뭘 꿇어요? 아 꿇는 것까지는 아니고 꿇는 것까지 좀 뭘 대역죄예요. 저 대가리 박았어요. 맨바닥 저 대가리 저 박았어요. 예, 안 할게요. 이따 입에서 입으로 씨발 다 해버릴까 보다. 자 일단 질문 두 개만 더 받을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할게요. 예. 나는 남자를 볼 때 네. 외모보다 스태미너를 본다. 어떤 거? 나는 외모 뭐를 외모로 볼 때 뭐라고? 나는 남자를 볼 때 외모보다 네. 그 남자의 스태미너를 본다. 스태미너를 어떻게 아, 둘 다 만약에 가정했을 시에 예, 네, 흑형 유전자인지 아닌지. 어. 스태미너. 스태미너 안 보이잖아. 만약에 보인다면. 어떻게 보이는데 그게? 아, 예를 들면 스태미너는 까고 봐야 알지 어떻게 보니. 아, 그 남자가 조용히 해, 닥쳐. 시청자 9,500명 역시 가시야 와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 자기 좋아하는 친구가 네 자기 친한 친구를 사귀었던 사람이랑 자기는 다시 사귈 수 있다. 나는 뭐라고? 나는 자기가 좋아했던 친한 친구가 사귀었던 그러니까 사람과 친한 친구랑 사귀었던 자기 여자의 자기 동성애 친한 친구랑 사귀었던 남자랑 다시 사귈 수 있다. 하나, 둘, 셋! 절대 안 되지. 어, 그건 절대 안 돼. 어, 왜? 왜? 이유는 뭐야? 안 되는 이유. 세상에 남자 많아. 왜 앞에 내 친한 친구가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왜? 그건 그래. 진짜 족같은 일이지, 그거. 족같은 일이야. 나도 나 이 친구 중에 이성 친구 꼬이는 애는 나도 진짜 싫어. 자, 아프리카 아이디랑 핸드폰번호 카톡 아이디로 좀 보내주세요. 아, 필요 없어요. 객표. 필요 없대. 어, 알았어. 뭐하는 새끼야?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거는 자 여기까지 일단 받아보고 자 일단은 전신샷도 아까 받고 날 따라해봐요 게스트 아 날 따라해봐요 게스트 가기 전에 그 시청자분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시아누한테 노래도 한번 불러주면 좋잖아요. 약간 그죠? 노래 같은 거 한번 불러주면 좋잖아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듣는 거. 어 듣는 거지. 아 괜히 지금 준비하려 그랬네. 어 유혹의 세레나데 한번 가겠습니다. 유혹의 세레나데. 어. 그러니까 이 누나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누나가 노래를 하는 게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주라고. 알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또 시아 누나한테 또 노래를 불러주고 싶잖아요. 자 시아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지져요? 아 뭘 지죠? 아 치카야 백국이 고맙습니다. 아 왜 지죠?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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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아, 어떡하라고. 됐어요? 와, 오늘 내 생일이다, 진짜. 아,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빨리 지내. 여러분들 노래를 안 불러주고 싶습니까? 시아한테? 시아한테 노래 불러주고 아, 웃을 수도 있지. 뭐, 화내면서 해요? 자, 시아 누나한테 노래 불러주고 싶은 사람들은 전화해서 OX 이제 딱 들어. OX 딱 들고 잘 부른다 싶으면은, 오 딱 들어주면 내가 킵뷰 그 사람한테 넣어줄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 시간 없어요. 시간 많이 안 드려요. 6분만 드립니다. 6분만. 6분만, 아, 시간 너무 잘 가. 그래. 시간 너무 잘 가. 진짜 밥도 먹어야 돼. 밥 저거 식어도 되는 거야? 초밥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사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6분 드립니다. 6분. 자, 안녕하세요. 와, 자, 서포터 10개 대박. 감사합니다. 자, 시야가 들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아, 알았어. 자, 시야가 들어가야 돼. 자. 알았다고. 시작! 일단, 사랑합니다. 네, 할게요. 시야 너무 고맙잖아. Oh, baby. 시야 너무 예쁘잖아. 눈을 뗄 수가 없어. 네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너 보잖아. 자, 중간에 들어요. 하나, 둘, 셋. 오야? 아, 뭐 다 줄 끼세야. 아프리카 아이디 보내주세요, 저한테. 오케이. 다 줄 끼세네. 와. 자, 시작! 시야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따지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젠 높은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니 기준은 한번 화내면 니 끝장난 아니야 적어도 이준은 까니까네 성격이 너무 물러서 아 씨발 힘들어 왜 퍼즐 안 해 끝까지 다 해야 되나 야 끊어 자 다음번 시작 여보세요? 자 시작 주어 사랑만큼 커다란 힘이 있는 걸 순간의 기억이 두만 깊이 간직한 자 혼자 부르고 자 시작 지금 시작해요? 아 지 애들이 오늘 너무 진정성 있게 부르니까 토 나오잖아 자 시작 지하와 나는 그 말을 달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릴 줄 알면서 이제야 말하네요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I will make you smile 행복만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영원히 Don't be afraid 모두 잘 될 거예요 아, 토 나온다 왜? 토 나온다. 야, 캡피 드릴게요. 아프리카 아이디 핸드폰 번호랑 카톡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시작! 자, 방송 소리 안 줄였기 때문에 시작! 시작해요. 네. 시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시야 아픈 기억도 모두 그세요 시야 가슴에게 핀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자 아프리카 아이디로 아프리카 아이디 키뷰로 아이디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네. 예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 미쳤어 다들 카톡으로 자 시작 쓰면 돼요 네 시작
그래 그랬었지 시험 사랑하기에 태어난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잃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너무나도 될 것 없어 되돌려보려 해 쉬어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은 시절뿐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루도 자신이 없어 샷상 아니 왜 이러냐 왜 씨발 가수들 특집이냐 무슨 야 아 미쳤다 진짜 고마워 아무튼 아프리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시아님 너무 좋아요 진짜 남순님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톡 아이디 네. 보내 카톡으로 아프리카 아이디 보내주세요 힘내세요 네, 네. 자 시작 시안 마치 강저격 내치 강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시안 마치 강저격 내치 강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여기까지 아프리카 아이디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아, 시안 너무 이쁘고 남순 샤이팅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루저님 10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자 시작 저 하는데요 네 그날 시안 하루도 주는 길에 야 씨발 잠깐만 평소에 그러면 다 이렇게 잘 불렀었는데 장난친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아니 평소에 그럼 이렇게 다 잘 불렀었는데 장난친 거냐고 아니 저 처음 이렇게 복불복으로 전화 받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아니 저 진짜 처음 전화한 거예요 아 자 시작 아니 처음 갈게요 네. 그럼 그날 시안 하루가 주는 길에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널 두들대지 언제나 난 사랑이 설레이니 자 감사합니다 그 아프리카 아이디 네.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네 시안님 진짜 이쁘시고요 그 남순형님 진짜 편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진짜로 참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번 자 시작 하면 돼요? 네 세 곡만 더 받아볼게요 네 예 할게요 네 시야 한잔 생각나 눈밤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한 자 다음 분 자 두 곡만 더 볼게 시작 자 시작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작 시야 너무나도 내게 익숙한 시야 그는 바라보며 오늘도 전화 못한 가슴 속 한마디 시야 사랑합니다 아 지랄들을 해라 지랄들을 아이씨 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아프리카 아이디 자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네. 네. 하고 싶은 말 시아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뭐 연예인 나왔냐? 어? 이제 뭐 팬심이 자 시작 장난 시아 날 좀 말아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너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나는 너의
마음 말아 사랑한다 말하고 떠나면 나의 마음 아파할까봐 뒤돌아오며 슉하고 말하는 너의 모습 너무나 슬퍼 어이가 없어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아, 자 아프리카 하나 둘 셋. 뭐 했어? 자 카톡 아이디 아 카톡으로 아프리카 아이디 해놓은 번호 보내주세요. 카톡이 없습니다. 네 그럼 땡 하시고 하고 싶은 말. 컨텐츠 해주세요. 네. 자. 자 진짜 마지막 바뀐다 마지막. 얘는 못 부르겠지. 얘는 못 부를 거야. 시작. 고마워. 어느새 겨울이나 봄이야. 여전히 난 시야 앞에서 돌이야. 난 아직 이제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치며있던 흘러왔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갑갑으로. 자 마지막 시작. I see you every moment in somebody's history.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the big mistake. Cause you know, I'm too. 그래 이거지. 이거야 이거. 뭐야 뭐, 이 새끼 언더더시 한 거야? 자 일단은 자 아무튼 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와 씨, 나 이렇게 부를 나는 진짜 이렇게 부를 줄 몰랐네. 자 시청자 지금 9200분 계시네. 9200분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거는 자 일단은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밥 먹기 전에 강남구 토박이니 282개 또 감사드립니다. 바로 밥 먹기는 좀 그렇고 바로 밥 먹기는 그렇고 날 따라해봐요 게스트 게스트 가겠습니다. 날 따라해봐요 게스트 바로 갑니다. 자 일단 날 따라해봐요 게스트 갔다가 먹방 할게요. 먹방 아 댄스 그리고 또 혹시 댄스 뭐 준비된 거 있어요? 쉐킷? 아 아픈 거 팔 아프다고? 아 괜찮아. 아 오늘 하루는 이것 때문에 주사 맞아? 오늘 이거 주사 맞아 주사 뭐 어떻게 아파? 아팠어? 아니, 근육 이완 주사 그거지 약간 막 트리플 악셀 막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 김연아 선수나 막 이렇게 체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팔 못 쓰고 그러면 막 근육 그거지. 주물러 주라고? 주물러 줘? 알았어. 주물러 줘. 너 진심이니? 나는 안 돼. 괜찮아. 나 또 씨발 대가리 받기 싫다 나. 자 그러면은 자 노래 또 너 춤 한번 갔다가 또 사진을 일단 여러분들 일단 체크 먹고 하자. 먹고 날 따라해봐요 하면은 힘들 거 아니야. 배 나오고 그지? 그지? 날 따라해봐요가 어떤? 날 따라해봐 이제 누나 이제 그거 이제 뭐 복장 요가복으로 편하게 갈아입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보내주면은 그걸 받고 우리가 그 자세를 따라하면 돼. 두 개를. 뭘 세족식이에요. 그러면은 누나가 춤 한번 아프니까 춤 한번 더 쳐주면 내가 세족식 한다. 세족식이 뭔데? 세족식? 세족식이 발 씻겨주는 거. 그러면 이거 뒤로 가봐. 스타킹 벗어야 돼. 스타킹 뜯어야 돼 그럼 내가. 스타킹을 찢어야 돼. 잘라야 돼. 가봐. 스타킹 이거 그럼 이거 또 발 아니 이렇게 좀 숙일 때 조심하라고. 발 저거 찢어야 돼 저거. 발을 찢어야 세족식을 하지. 아 뭘 또 사과해. 내가 뭐 했다고. 하지마 엄마. 발 하지 말래. 발 하지 말고 아씨뭐 이래라죠. 아 몰라. 아까 세족식 한번 해줄게. 세족식 할 테니까 아 무슨 세족식에 고정되겠어. 아예 세족식 안해 안해. 무슨 발을 씻겨줘 남의 발을. 자 시스타 뭐라고? 시스타 뭐라고? 쉐킷? 뭐 뭐니뭐니 해도 춤이 짱이지. 게스트 할 땐 춤이 짱이야. 사과부터 하고 가라고. 무슨 사과를 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이거 하고 날 따라해봐요 게스트 하고 바로 먹방 가겠습니다. 먹방 갔다가 바로 다 할게요. 이거 하고 나 뭐라고? 뭐라는 거야? 이거 둘이 들렸지? 아 의상 체인지하고 춤추자고? 이거 낫지. 이거 괜찮지. 뭐 언제 의상 체인지하고 그거 할 거야.
자, 지금 시청자 만 명이 넘었습니다. 만 명이 돌파했어요. 만 500명, 만 1000명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태민이 왜 쓰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바로, 어떤 거 아니야. 의상 체인지를 가겠습니다. 요가복 괜찮아? 좀 편하게 입고 와야 돼. 이걸로는 안 돼. 강남 788 고객님 감사합니다. 치카 119에 감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우누나 222개, 물대포 1개, 홍유빈이 1개 감사합니다. 몰패스에. 아니 몰패스, 아 이거 해야지. 샤다님 또 초콜릿 200개 감사드립니다. 날 따라해봐요. 팔 아프다잖아. 아 맞다. 맞다 누나 팔 아프지? 어? 팔 아프긴 하다. 팔 아프네. 그래도 그러면은 팔이 아파서 안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은 먹방 하자. 그래. 아니 안 돼. 팔 많이 아파? 이게 막 지탱하는 건 그런 거 안 되지. 힘 주는 거는. 그래? 그래. 아, 아깝다. 그럼 유연성 테 아니다. 알았어. 아, 누나의 그 꼭 무용 전공인데 그거를 못 하잖아. 이 끼를 못 보여주잖아. 유연해. 되게 유연하지. 아니 난 항공무용이어서 유연하지는 않아. 아 그런가? 아 유연한 건 아니래. 발레 아니고 항공무용.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 사심방송이야. 사심방송 입에서 입으로 하겠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솔직한 거 아니야? 입에서 입으로. 아 폐지 안 됐어.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자 입에서 입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안 하던데. 아니 알겠어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는 나는 뭐 하라는 거야? 그거 시야만 냅둘까 그러면? 그럼 시야만 냅두고 나 나갈까? 그러면? 안 되지. 너가 진짜. 그럼 저 나가요? 그럼 형들? 안 돼요. 이게 뭐야? 아씨.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아프니까 일단 바쁜 그러니까 먹는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채팅 터져요. 채팅 터져. 10개 감사합니다. 서포터 고맙습니다. 일단 누나 좀 약간 얘기하고 있어. 내가 먹방 세팅해야 되니까. 아니 일단 그럼 아니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나? 자, 아 얘기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말고 좀 뒤로 와. 좀 뒤로 와서 얘기.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여기서 먹자 그냥. 아르투다야 안녕. 한국무용 춤 보여주세요. 대충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이 상태로? 이 상태로요? 할까요? 아 이 상태로 보여줄 수가 있어? 전방스르타님도 있고. 아 감사합니다. 하이엔님 옥돌 돌푼이 감사합니다. 스티커 한 개씩 남으신 분들 묵혀뒀던 거 하나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어? 할 수 있어? 여기 이 상태로 그러니까 이 복장으로 할 수가 있어? 근데 한국무용이 재미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무용? 이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건데 음식? 재미없어? 재미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대충 한번 간단하게 보여줘봐. 그럼 어때? 한국무용은 이런 거다. 오랜만에 한국무용은 이런 거다.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무용? 어떻게 하는데? 음악 뭐 없어? 음악? 그냥 맨몸으로 치는 음악이 있어? 한국무용도? 어떤 거 들어줘야 돼? 차라리 도라지 틀어줘.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신신 한국무용이 그렇다니까. 누구 장 뭔지 모르겠는데 장태희? 그 노래 아니 국악 퓨전? 민요니까 있지 않을까? 누구 건지 모르지. 아 몰라. 아 모르겠어. 아세요? 아세요? 그거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백도라지? 백도라지라고 치면 돼요? 백세인생? 기본적인 걸로 할게요. 그냥. 난 몰라. 한국무용 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란 씨 거? 맞나? 대출이 필요할 때 이제 말로 하지 마세요. 바빌론 모바일 한도 조회.
언제 어디라도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난 잘 모르겠다. 와, 맹점 형님 1000개? 와, 시아짱님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제가 킷 하나 넣어 드릴게요. 어, 속바지 입었어요. 와, 감사드립니다. 시아 기가 막히게 감사하고요. 와, 10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맹점 형님. 와, 열흘 뺏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난 한국무용이 막 이렇게 대단한 막 대단하긴 대단한데 되게 이쁘고 막 이런 건 잘 모르. 제대로 하면 한국무용 멋있어. 근데 어. 여기서 어. 도라지 촬영에 내가 어. 제대로 못해서 한국무용. 아,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자, 맹점 형님 감사드립니다. 뭘 알지 내가. 나는 알죠. 어. 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맹점 형님 1000개 감사드립니다. 시아짱님 중계반에서 제가 하나 드렸어요. 기표 고맙습니다.